창업을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창업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남구의 청년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탄탄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구강청결제를 개발하고 있는 김선종 씨. 1년간 연구해 만든 이 상품을 다음 달이면 선보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좀 안전한 원재료를 사용을 해서 반려동물만을 위한 그런 헬스케어 제품들, 그런 거 제품들을 개발하는 게 20여 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창업에 뛰어든 박상준 씨는 스마트 LED 조명을 제작하며 글로벌 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돕고 있습니다. 이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삼호동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남구가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곳 주차장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자나 직원 절반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돼 직접 개발한 제품을 만드는 창업기업이 공간 지원 대상. 공간 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또 솔직히 아쉬운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임대료랑 또 보증료 그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멘토링 이런 부분에도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 기업 5곳의 평균 매출 상승과 고용 창출로도 이어져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과를 톡톡히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이제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지역 내에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구는 안정적인 창업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신생기업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판로 개척과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